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자, 질문 내용이 마켓 X9에서 불러오는데 X6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오토캐드 파일이에요. 뭐 일단 간단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X9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캐드 파일을 끌어다가 X9에다 놓으시면은 일단은 X9에서 열수 있는 오토캐드 파일이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보다 높을 경우에는 못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러와졌는데, 자 그러면 X9 버전이 불러올 수 있는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파일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버전, 지금 여기 보시면은 AutoCAD 2016 버전까지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버전을. 물론 이제 뭐 X9인데 뭐20 마스터캠도 2020이다 그러면은 더 상위 버전을 불러올 수 있겠죠. 해서 확인해서 알아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자동 배열 해보면 이렇게 불러왔는데 AutoCAD에서 사용하는 폰트하고 마스터캠에서 사용하는 폰트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레벨을 클릭해 보시면 AutoCAD에서 사용한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1번하고 2번 레이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한번 2번을 꺼볼까요? 별반 없네요. 거의 다 1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이 도형이 1대1로 불러와졌는지가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이가 3.5라고 하는 건가? 3.5라고 돼 있네요. 이게 3.5라는 것 같은데 대상을 선택해서 F4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3.5라고 돼 있어요. 그쵸? 여기가 3.5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럼 이게 3.5구나. 그러면은 치수가 제대로 불러왔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고요. 지금 얘는 딱히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 색깔은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색상, QM 색상에서 노란 색깔 선택을 해서 딜리트 누르겠습니다. 다 지워졌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아마도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얘도 필요할 것 같고, 등각 형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색깔도 지금 하얀 색깔인데요. 얘를 저는 초록색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을 보면 대충 지금 우측에서 본 모양이 이건데 이거를 참 이렇게 쭉 뽑은 거다라고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 눌러놓고 등각 보기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WCS 표시가 색깔이 어두운색이라서 보기 싫어요. 그죠? 이거는 처음에 도형 색깔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WCS를 클릭을 해서 평면 관리자에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바뀌었죠?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재 얘가 이쪽으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럼 다이나믹 기능이 있어서 참 편해졌어요. 여기 보시면 얘를 체크하시고 이 포인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90도만큼 돌려서요. 엔터 한번더 치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 옆으로 빼도 되고요. 가운데다 갖다 놓을까요? 가운데다 갖다 놓죠?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렇게. 가운데 갖다 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걸 가지고 양쪽으로 돌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걸로
체인이 여기에서 가지 않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 겹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쉬프트 버튼 눌러서 선택해 볼게요. 체인이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안 갈까?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EV를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지워지네요. 근데 왜가 안 갔지? 체인이 선택을 했는데 체인이 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돌출해서 선택을 했어요. 이어서 한번 선택해 볼게요. 가기는 가네요. 빨간색, 여기서는 거꾸로 가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안 되겠다. 자, 일단 원인 파악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요. 자, 지금 체인 제가 조건을 아마 뭘로 걸어놓은 것 같은데, Alt-E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면 보기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에서 끝점 보기 해볼까요? 여기 끝점, 그다음에 여기도 끝점인데, 끝점이 하나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등각 보기 해서 Shift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서 안 잡히네요. 자, 그러면 체인을 잡을 때 설정 값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체인을 잡을 때 닫힌 요소, 그 다음에 내측 체인 작업 평면 3D 돼 있고, 최단점, 한방향 왕복, 대응 기준 안함. 당장 여기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없는 것 같은데요. Shift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가지 않아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선택을 할 때요. 여기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조건이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차를 제가 2로 줬네요. 뭐, 이렇게 공차를 크게 준 이유는, 이제 대상과 대상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갭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건너뛰고자 할 때, 이렇게 크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원래 값은 이게 아마 100분의 2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0.1 정도 주겠습니다. 이게 도형이 상당히 작거든요. 도형이 작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크니까, 이게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0.1로 공차를 좀 작게 주고,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 선택해 볼게요. 잡히죠? 아까 이 체인 설정에서 공차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Keep this operation, 뭐 이걸 보존할 거냐 그건데, 아니요 누르면 되겠죠. 자, 다시 Alt-E를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돌출 체크를 해서 체인을 열어 잡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때 양쪽 방향으로 할 건데요. 타겟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겠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솔리드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하나를 선택해서 형상 체인을 걸어서요. 얘네들은 커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솔리드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간단하죠? 지금 이게 만들어진, 뭔가가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여기 필렛 값이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럴 때는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면 돼요. 이렇게 돌출해요. 돌출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솔리드 하나, 이거 솔리드 하나가 있는데 두 개가 교차되는 부위만 남기겠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불리언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하고, 그리고 커먼 체크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솔리드 형상을 만들 수 있지요? 그쵸?
간단하죠. 이렇게. 일단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외부에서 CAD 파일을 불러왔을 때 걔를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얘를 지금 이렇게 하니까 뒤에 모습이 보여서 좀 돌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똑바로 좀 작업하기 편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가 마이너스 180도.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반전시켜서 블랭크 처리할게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경로를 생성하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외부에서 AutoCAD 파일을 불러와서 CAD 파일을 불러와서 X9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